수미와 함께하는 임창구 프로젝트, 오늘도 힘차게 저와 함께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하실 때 필요한 도구는 아령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코어 호흡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뒤로 턱 내리고 척추 길게 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한 손 갈비뼈, 한 손 복부에 가져다 주면서 귀하고 어깨하고 최대한 멀리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총 저와 함께 10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일어나서 와이드 스쿼트 히럼이라는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드 스쿼트이기 때문에 어깨보다 더 높게 다리 벌리고 우리 발끝 바깥쪽으로 틀어줄게요. 무게중심 발 뒤꿈치에 실으면서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무릎이 항상 바깥쪽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내려갈 때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골반을 앞으로 최대한 당겨주면서 허벅지 안쪽 자극 느껴주시기 바랄게요. 자, 호흡 코로 들이마시면서 내려갔다가 자, 우리 발 뒤꿈치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대로 올라오면서 제자리. 아, 이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폭을 좁혀서 앉았다가 업 일어나서 제자리. 자, 이거 할 때 중심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앞에 의자를 잡고서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엉덩이 빼지 않고 직선으로 내려가면서 무릎 모이지 않게 신경 쓰면서 저와 함께 총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밸런스 맞추면서 넷 업 다섯 여섯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일곱 여덟 아홉 그대로 그만. 잘하셨어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펄치 넘짓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배가 많이 나오면 런지가 허벅지에 런지할 때 배가 허벅지에 닿기 때문에 우리 커츠 런지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오른발 발 포인트 무게중심 왼발 발 뒤꿈치 대각선 뒤로 뻗으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그대로 탭 저와 함께 15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반대쪽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준비되셨나요? 한쪽이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밸런스 잡기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10개. 다시 한번 5개 더. 하나, 둘, 뒤꿈치 밀어내면서, 셋, 넷, 마지막,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 세트가 끝이 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와이드 스쿼트 힐업 동작 들어갈게요. 엉덩이 뒤로, 허리 꺾이지 않도록 골반 바르게 유지하고 무게중심 팔 뒤꿈치. 준비되셨나요? 무릎 놓이지 않고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아요.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업, 업,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그만. 걸치 런지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15번씩 갈게요. 시작.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다리는 두 개니까 반대쪽 들어갈게요. 런지는 힘들기도 한데 한쪽 끝나고 또 한쪽을 더 해야 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우리 15번 마지막 힘차게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잘하셨어요. 자, 우리 물 마시고 30초 후에 다른 운동으로 찾아뵐게요.
자, 내쉬는 호흡을 다리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저와 함께 총 10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 시작.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셋, 업, 넷, 업, 다섯, 여섯, 쭉,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천장 위로 개구리 다리처럼 고관절 열어줍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45도 각도로 다리를 쭉 뻗어주면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동작 저와 함께 15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무엇인가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15번 시작. 내쉬고 하나, 둘, 무릎을 천장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셋, 쭉, 넷, 다섯, 여섯, 쭉, 일곱, 여덟, 쭉, 아홉, 열, 하나, 쭉, 둘, 셋, 쭉, 넷, 마지막, 다섯. 엉덩이에 자극 오시나요? 반대쪽 들어갈게요. 밑에는 무릎 접어서 90도 유지. 골반 뒤로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옆으로 누워서 우리 10번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셋, 쭉, 넷, 다섯, 여섯, 쭉,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자, 우리 무릎 천장 위로 올리면서 고관절 열어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다리 그대로 45도 각도로 쭉 밀어줄게요. 15번 갑니다. 시작. 밀어주고 하나, 내쉬고 둘, 셋, 쭉, 넷, 다섯, 쭉, 여섯, 쭉,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쭉, 둘, 쭉, 셋, 쭉, 넷, 마지막, 다섯. 그대로 제자리. 하야야.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 세트가 끝이 났고요. 우리 다시 한번 누워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하실 때 골반에 소리가 난다면, 소리는 나지만 아프지만 않다면 계속 따라해 주셔도 괜찮고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 하지 마시고 이 전에 제가 올렸던 꼬리뼈 통증에 좋은 임산부 스트레칭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 다시 누워서 사이드 레그레이즈 10번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서 하는 게 난 좀 편하다 싶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편한 자세 찾아서 10번 들어갑니다. 자, 준비.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끌어당기면서 시작. 내쉬고 하나, 둘, 셋, 업, 넷, 업, 다섯, 여섯, 쭉, 일곱, 쭉, 여덟, 쭉, 아홉, 마지막, 그만. 벌써 여기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고관절 열고 엉덩이 뒤로 빠지지 마세요. 직각 유지하면서 반듯하게 수직 유지하면서 그대로 뻗어봅니다. 15번 시작. 내쉬고 하나, 무릎 위로 올리세요. 둘, 쭉, 셋, 쭉, 넷, 쭉, 다섯, 여섯, 쭉, 일곱, 쭉, 여덟, 쭉, 아홉, 열. 하나, 쭉, 둘, 셋, 네, 마지막.
다섯. 아야야야, 잘하셨어요. 반대쪽, 드디어 마지막 동작입니다. 그래도 누워서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쵸? 각도, 다리 맞추고, 골반 정렬 맞추면서 내쉬는 호흡에 다리 들어 올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후. 하나, 업, 둘, 셋, 쭉, 넷, 다섯, 여섯, 아프기 시작했어요. 일곱, 할 수 있는 만큼,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자, 힘들다고 자꾸 엉덩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힘들면 좀 쉬었다가 그냥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열다섯 번 힘차게. 시작,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셋, 무릎 열고. 넷, 다섯, 쭉, 여섯, 힘차게, 일곱, 조금만 더, 여덟, 아홉, 열, 하나, 쭉, 둘, 셋, 두 개만 더, 넷, 마지막, 다섯, 아야야야, 잘하셨어요. 자, 엉덩이가 자극이 팍팍 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물 마시고 30초 후에 상체 운동으로 찾아뵐게요. 머메이드 프레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무릎 접어서 뒤로 보내주시고요. 엉덩이 골반 흔들면서 엉덩이 뼈가 반듯하게 매트에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줍니다. 자, 어떻게 해도 나는 엉덩이가 뜨여요, 골반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아빠 자세로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빠 다리로 가능하신 분들은 머메이드 자세 준비. 자, 왼손은 요가 매트에 아령 놔두고, 아령 위에 손 놔두시고요. 한 손은 니은 만들어서, 팔꿈치 구부려서 니은 만들어줍니다. 귀하고 어깨 최대한 멀리, 척추 바르게 턱 살짝 당기시고 가슴 내밀어주세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늘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 아령을 굴려서 밀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어깨 바닥 보지 않고 정면 볼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저와 함께 총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셋, 쭉, 넷, 다섯, 엉덩이 뜨지 않아요. 꼭 눌러주고, 여섯, 쭉, 일곱, 쭉,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우리 바로 이어서 머메이드 푸시업 들어갈게요. 아령 옆에 놔두고 우리 최대한 인어공주처럼 무릎을 접어서 누워줍니다. 자, 두 손 약간 대각선으로 맞춰주시고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올라가는 동작 저와 함께 총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반대쪽 들어갈게요. 오른쪽 왼쪽 골반 흔들흔들 하면서 골반 정렬 맞춰주고 이번에는 반대손 준비합니다.
자, 엉덩이 뼈가 너무 쭉 당겨서 엉덩이하고 엉덩이가 뛰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꾹 눌러주세요. 저렇게 10번 들어갑니다. 어깨 펴고 가슴 펴고 턱 당기면서 준비 시작.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쭉 셋, 넷, 다섯, 쭉 여섯, 일곱, 여덟, 쭉 아홉, 마지막 그만. 아령 내려놓고 푸시업 준비.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두 손에 골고루 힘 실어주게. 넷, 다섯. 귀하고 어깨 멀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자, 이렇게 한 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머메이드 자세 맞춰주면서 프레스 들어갈게요. 골반 오른쪽 왼쪽 흔들흔들. 아령 준비. 어깨 펴고 엉덩이 뼈 꾹 눌러주면서 옆구리 늘려볼게요. 자, 준비 시작.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셋, 쭉, 넷, 다섯, 쭉, 여섯, 일곱, 쭉,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내려놓고 푸시업 준비. 최대한 몸통 틀 수 있을 만큼 틀어서 두 손 손바닥에 골고루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면서 10번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반대쪽. 오늘의 마지막 운동이에요. 골반 정렬 맞추고 아령 준비합니다. 어깨 펴고 턱 내리면서 척추 바르게 길게 늘릴게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0번 갑니다. 시작. 하나, 쭉, 둘, 셋, 쭉, 넷, 다섯, 여섯, 엉덩이 뜨지 않아요. 일곱, 쭉,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그대로 아래 내려놓고 푸시업 준비.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만. 자, 우리 마무리로 나비 자세 10번 할게요. 자, 발바닥끼리 붙여서 내 몸통을 끌어안고 가슴 내밀고 턱 잡아당깁니다.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나비 날개찌 총 10번 들어갈게요. 어깨 펴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